자, 오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흔들리다가 반등해낸 상황입니다. 자, 양대 시장 지금 코스피 0.16% 상승, 코스닥은 0.39% 하락 중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장 초반에 소폭 매수 중이던 외국인 매수 확대해 나가고요. 기관은 매도에서 플러스 전환되니 코스피는 플러스권이고요. 그와 반면에 외국인이 1,000억 매도하고 있는 코스닥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반등하려면 외국인 선물과 개인의 선물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매도 쪽으로 있던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 쪽으로 환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추가로 더 들어와야만 상승한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아시아권도 좀 약세고요.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권입니다. 장 초반에 좀 흔들렸다가 끌어당기니까 같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징주는요, 아침에 전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추천했던 YG 플러스가 4.56% 상승 중이고요. 자, 두산중공업이 초강세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매도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13%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 한전 기술도 추가 상승 1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대미포 9%,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종목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가 초강세 보입니다. 정유 관련 S오일 지지권에서 5% 인근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KB금융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추천해드렸고, 신한지주도 말씀드렸고, 금융주도 양호한 반면에, 오늘 2차전지 소재따는 큰 폭의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자, LNF가 7% 인근까지 밀리다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좀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첨보와 같은 종목은 또 반등 시도해내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전환됐고요. 대주전자 재료 8%대 강세 보이면서 2차전지도 조금 안정 찾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아래꼬리 당기면서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강세 보였던 메타버스, 맥스트는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자,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자, 게임주도 오늘은 좀 약세입니다. 위메이드 3%대 하락. 펄어비스. 자, W게임즈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테마 내지는 급등하는 종목 꼭대기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당히 고점에 잡은 분은 지금 며칠 만에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어서 마음고생 심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잘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부분 염두에 두신다면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더존비전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정 마치고 다시 상승 초입이니까 관심 가져라.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 5%대 상승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밑으로 더 처지기가 용이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점 이탈하면요. 추가 하락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4%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약세고요. 그동안 강세 보였던 비트코인 오늘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대 비덴트 하락. 자, 우리 기술 투자도 4%대 하락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휴대폰 관련도 상당히 조금 큰 폭의 하락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호텔 신라, 그리고, 하이트진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호텔 신라와 함께 자, 추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라. 자, 그동안에 낙폭 좀 심했던 화장품 주들도 반등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도 3%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2차전지가 상당히 혼조세에다가 자, SK하이닉스는 2.5%대 2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7만원대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자, 제약바이오 여전히 약세,
그동안 강세 보였던 비덴트를 비롯한 비트코인과 메타버스 게임 관련은 조정권이다. 자, 바닥권에서 조선주와 화장품,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돼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강세 보이는 모습 보여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까지 외국인 선물을 추가로 계속 매수해주면서 외국인이 자, 3,050권역까지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 중요하겠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더 확대된다면 단기 저항 때 돌파 시도 더좀 용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연기금도 185억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매수세 늘어나가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최근에 야간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추천 영상도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입니다.